is waiting. For you. 태민아, 이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어? 긴장 푸는 데는 그게 최고고. Understand? 어? Relax. Smile. Smile. Looking good. South Korea must have treated you well. Of course. Mm-hmm. 야, 돈 냄새 죽이는구만. 孔泰威 เริ่มได้ Thank you. ของที่สั่งได้หรือยังเนี่ยกี่คนละที่อยู่อ่ะเดี๋ยวกูจะส่งเพื่อนกูไปหาที่อยู่ที่จดให้นี่แหละโอเค The shipment has arrived. But I don't think you find what you're looking for there. But I'd still like to check it out. I really wish you happiness, my friend. Thank you, boss. ...새끼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응? 그래. 이건 너 해라. 아, 비싼 시계를... 윤광입니다. 이 시계 볼 때마다 형님 생각하고 중대 형도를 더 계십니다. 롤렉스? 이게 어울리나 나한테? 넌 새끼야. 그렇게 립서비스 하다가 돌아서면 뒤통수 칠 타입이야. 네 인생에. Understand?
아이씨. 아이씨, 어떤 새끼들이 여기다. 빨리 좀 가자. 아이씨, 이거 어떤 놈들이야. 아유,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무슨 그냥만 머슴도 아니고. 아유. 지난번에 늦었잖아, 임마. 아유, 인간들은 모조리 다 그런 식으로 길을 들여다둔다니까. 그래, 아무런 기대들을 안 해요. 너한테 기대 거는 사람 아무도 없었나? 진짜로? 형도? 그럼. 에이씨. 혼자 가. 야, 야, 어디로 가? 야, 야. 아유, 몰라. 아유, 나. 야, 야. 혼자 가라고. 에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나가. 아, 진짜, 야, 진짜, 뭐, 진짜. 아! 얘라, 이 한심한 자식아. 니 뭔데? 니가 뭔데 뭐 그렇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녔었는데? 에? 막말로 내가 내 좋으라고 러시아들 만났습니까? 나 삼촌 회사하고 우리 회사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좀 믿어 주이소. 아, 제발요. 믿고 싶다 내도. 그런데 니가 역량 있다는 건 뭐 나보고 우연한 얘기고. 니 여기 용친이 글마들이 하는 짓이 뭐 익히면 그냥 딱 되는 뭐 그런 재주 같더나? 택도 없대. 아이씨. 언제까지도 창그라스만 앉아있습니까? 삼촌 그래 나와 뭐. 네, 지금 무슨 짓 했노? 내도 다 생각이 심도. 목숨보다 중한 장부를 이리 다루나 지금? 죽어라 당장. 죽어라 당장! 죽어! 죽어! 저 개새끼 자... 새끼 저거 조카가 아니고 족같은 새끼네 저. 에이 청식했니? 아이고 아주 도시 이래 맛있나 벌써로. 아이고 참말로 쓰도둑은 뭐 언덕하디만은. 그 내일 모레 환갑인 사람한테 그 충신이 친구 중에 좀 하지 마시죠. 아니 그러면 이 꽃을 내놓고 딸랑거리고 댕길 때부터 본 놈을 뭐라고 부릴까? 충식 씨 이리 할까? 내가 벌써 똥물자리가 있네. 근데 이마들 왜 이리 뜯는데? 막들이 스파가. 아 뭐야 이게 가오 떨어지니까. 아 진짜 좀 빨지 진짜. 아유 아, 빨지 좀 입으라고 자식아. 아! 진짜. 오늘은 동생 철이의 입학식 날입니다. 네 동생 얘기밖에 모르나? 그 안에 제가 늘 붙어다니잖아요. 형식 입고 좀 벗고. 나의 리상형. 빼라 이 문니 자식아. 네 여운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맞춤법도 못했나? 나의 이상형 되지? 아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런 걸 별 시간이 없습니까? 그딴 소리는, 일로 와봐라. 여기나 풀어놓고 하고, 에? 난 니들 무슨 일 하는지 대략 안다. 가구의 탈북 브로커한테 수시로 거금 부처가 동생 찾으려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애가, 이 동생 찾은 것만 손 싹 씻는 기다. 알았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를 걸쳐 몽골로 넘어왔습니다. 몽골에는 얼마나 있었어? 넉 달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친척은? 다른 가족이나 친척?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이름? 김철입니다. 야, 이 새끼가 대가리가 졸라게 좋네. 어? 너 북에서 김치 군과대학을 나왔어? 대답을 해, 이 새끼야. 어? 예.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죽치고 개기고 있지. 뭐 하러 넘어왔어? 예, 통신부 박준입니다. 나왔죠. 예? 태국에서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예. 웬만하면 어쩔 수 없어. 동남아 순례 공연이라도 했냐?
이 새끼 이거 눈깔 봐라 이거. 얘기를 해. 눈 조까지 뜨지 말고. 사람 좀 찾아다녔습니다. 아 그래? 사람 누구야? 뭘 찾아다녔냐고 이 새끼야. 우리 어머니를 죽게 만든 원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어, 회님, 회님, 바닥에 물. 아, 이렇게 그질그질 비가 오냐, 어? 혜민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없다. 안 그냥. 이건 대답이 영 먹고 살면 한가 보다, 어? 아, 아닙니다. 아유, 씨발 놈들 어지러우니까. 웰컴 코리아! 땡큐! 감독 좋네 해줄지? 어? 이 또라이 새끼야. 이 새끼, 크미가 노다지가